6월 2일 우리 렘넌트 연합 예배를 드렸던 날입니다. 우리 어른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이번 주간에 무슨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가고 있는지를 꼭 들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 여러분들 자녀하고 여러분들이 복음 안에서 성경을 가지고 함께 대화가 되고 여러분이 포럼을 할수 있는 응답이 오고 후대 살리는 축복도 여러분의 삶에 주어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 후대가 무슨 언약을 가지고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여러분이 도와줄 수 있는 길도 열리겠죠. 그리고 혹시 놓쳤다면 그거를 해야 됩니다. 뭐 예배 드리러 와가지고 놀다 가는 우리 렘넌트들도 있겠죠. 있을 겁니다. 그래도 그 아이들에게 여러분이 어머니들이 혹은 선생님들이 주중에 체크를 해주면 그건 하나님이 선포한 말씀이시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그거를 탁 붙잡는 순간에 하나님은 그 역사가 그 아이의 삶 속에 담기도록 축복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금만 후대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받은 축복을 가지고 여러분이 누린 거하고 아이들이 누린 거에 대한 포럼을 나누면 아이들이 놓쳐버린 거 하나도 못 놓치고 하나도 못 붙잡고 여러분이 잡아줘야 되고 또 기도하고 있는데 더 조금 꿈이라도 좀더 멋지게 복음을 잡아야 될 거는 여러분이 포럼을 통해서 아이가 그렇게 붙잡도록 도와주는 좋은 선생님, 좋은 부모님, 좋은 중직자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확신하기는 우리 중고등부는 학원 복음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학원 복음화를 왜 하냐면 우리 훈련 가운데 유일하게 성경을 차근차근 해서 나가는 성경 메시지를 가지고 하는 훈련은 학원 복음 메시지가 유일합니다. 이제 이거를 벌써 몇 바퀴 돌았기 때문에 이제는 내용들을 그냥 큰 단어만 툭 던져놓고 그냥 지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린이 기도 수첩, 특별히 영유아를 위한 어린이 기도 수첩 꼭 보시고, 중고등부도 위해서 여러분이 세 권을 다 해가지고 꼭 그렇게 보고, 아이들에게 아무리 아이들이라도 아이들한테 질문을 하고 또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서 질문 앞에 서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기도의 사람으로 승리하게 되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하나님이 들은 말씀이 누려지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역사한 것이 누려지기 시작하면 여러분의 생 자체가 확 바뀔 겁니다. 그러기 전에는, 하나님의 영광 이루기에 면에 대해 복음 얘기죠. 성삼위 하나님의 모든 것이 여러분에게 와 있어요. 그게 예수 십자가와 부활 사건입니다. 근데 가지기만 했지, 누리지를 못하고, 누리기만 하고는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는, 전달하는 사역을 안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을 보고 무리라고 하는 겁니다. 구원 못 받았다는 말도 아니고, 구원 받았는지도 나는 모르겠습니다. 그건 하나님하고 자기 사이에 일어난 일이니까 내가 뭘 구원 받았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하고 안 맞는 거는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벌써 2000년 전에 모든 족속을 제자 삼아 땅끝까지 증인이 되라고 그랬습니다. 만민을 치유하고, 아멘. 모든 족속을 제자 삼고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도록 축복하셨습니다. 그럼 그거하고 내 삶이 그게 되고 한다고가 상관이 아니고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내가 거기에 맞춰놓고 내 생각이 그쪽을 바라보고 있으면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열리면 가면 되는 겁니다. 자, 지금 우리가 성경을 봤죠. 요단 사건이죠. 요단강 사건. 그거는 요단강은 누가 열었어요? 하나님이 열었죠. 자, 언약궤가 들어갔습니다. 이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언약궤가 들어갔는데 누가 메고 들어갔냐면요. 이 제사장들이 12명이 한쪽 앞에 3명, 3명씩, 뒤에 3명, 3명씩. 그러니까 가마처럼 생겼단 말이에요. 언약궤가. 이게 막대를 끼워가지고 양쪽에 3명씩, 3명씩, 6명, 뒤에 3명씩, 이렇게 12명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 물이 급류해요. 그리고 5월이니까 막 물이 이제 넘쳐 흐르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뭐 이게 이미 강둑까지 찼다고 성경이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거기를 들어가요. 들어가면 죽어요. 근데 아무도 안 들어가는데 언약의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12명이 메고 안으로 들어가는데 들어가면 죽을 것 같은데 들어가서 완전히 탁 잠기는 순간에 강이 쫙 갈라져요.
강은 서고 이쪽 물이 쫙 빠져버리는 거예요. 이미 대오를 다 준비를 해놨어요. 아멘. 앞에 4만 특수군 생명군 먼저 선봉, 그 다음에 그 뒤에 양각나팔, 그 뒤에 하나님의 이제 언약궤가인데 지금 언약궤는 뒤로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계파별로 쫙 해가지고 군대 진을 짜가지고 일시에 강을 건너버린 겁니다. 뒤에는 이제 용사들이, 다른 부족들도 용사들이 있으니까 그 용사들이 후진을 딱 막고 있습니다. 그 안에는 자기 가족들, 자기가 가진 짐승들, 모든 유약한 어린아이들까지, 노약자들까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지고 진군을 헤어나가는 겁니다. 근데 일시에 건넜어요. 근데 그 물이 다 빠질 때 물이 이렇게 유리병풍처럼 서는데 이 믿음이 흔들리면 이거는 불신앙하면 그냥 죽는 거예요, 다. 이거를 제사장이 믿음을 가지고 믿음 선포한 거죠, 쉽게 얘기하면. 권세, 능력, 생명 살리고 생명 보호하고 이런 능력을 선포하는 게 딱 강을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언제 나오냐? 여호와의 종인 제사장, 아 여호와의 종인 여호수아가 강 밖에서 올라오라고 할 때까지 그러고 있어야 돼요. 다 간 다음에도. 근데 올라가기 전에 자리를 이동하고 거기에 그 각 지파의 최고가는 어마어마한 그 하나님이 주신 힘을 가진 사람들이 그 강 안에다가 열두 돌을 딱 제사장이 섰던 자리에다가 돌을 세워놔요. 그 모양 그대로 물결이 아무리 쳐도 안 물러나는 큰 돌멩이로 해요. 대단하죠. 그게 강 안에 있는 기념비라고 그랬죠. 그리고 또 그만한 돌을 각자 한 나에 더 들고, 아니 강물이 언제 쏟아질지 왜 빨리 나와야지 돌을 왜 가지고 옵니까? 그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후대에게 전해준 건 그 기념비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건너가지고 길갈에다가, 길갈 그러니까 여리고 평야죠. 그 길갈에다가 거기다 세운 거예요. 그래서 강 안의 기념비, 강 밖의 기념비, 한번 내 안의 기념비, 내 삶에 나타난 기념비, 내 밖의 기념비 중요하죠. 내 안에 있는 마귀의 강한 견고한 진을 못 무너뜨리는데 어떻게 밖에 있는 적을 이길 수가 있습니까? 불가능한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은 삶 속에 기념비를 세우기 전에 강 안의 기념비부터 세운 겁니다. 여러분 안에 마귀가 평생을 주인으로 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로 45절에 보니까 귀신이, 마귀가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영혼 속에 집을 짓고 여러분하고 평생을 살고 대대로 사는 거예요. 못 노릇하면서, 주인 노릇하면서, 세상 거 좋은 거, 하나님만 뺀 거 전부 다 주면서. 그래서 저주재앙은 못 이기고, 마귀 못 이기고, 영적인 대물림 못 해결하고. 평생을 그렇게 산 거예요. 아무리 성공해도 안 돼요. 성공해본 들 짐일 뿐이요. 무시무시한 거죠. 그 세계 속에서 하나님이 거기에서 구원을 이룬 거예요. 그럼 구원은 어떻게 이뤘습니까? 언약이, 언약을 받은 제사장이 목 생명 건 거예요. 강을 들어갈 때. 아니면 한번 따라 합시다. 일사가고 한번 죽는데 이때 가서 천국 가도 좋고, 하나님이, 하나님 약속하신 말씀대로 하나님이 이루어져서 이 백성이 가면은 영광이 되고, 아멘? 완전히 목숨 건 거예요. 누구처럼요? 브리스길라처럼, 아굴라처럼, 아멘. 또 누구죠? 가이오처럼. 보호자로, 동력자로, 실주인으로. 여러분의 조금 자녀를 후대를 돌아보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이 말씀 열어가지고 그거를 길이 열려서 잘 되면 하나님이 요단을 갈랐다고 얘기해야지. 내가 믿음이 좋아가지고 내가 열심히 해요, 내가 막 했더니 이런 응답이 왔다. 그러면 후대 망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만남도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왜 그렇게, 그런 쉬운 말을, 왜 그렇게 말을, 그렇게 쓸데없는 다른 말을 해가지고 후대가 못 일어나게 하면 되겠습니까? 옆에 사람은 인사하십시오. 당신의 얼굴이 빛나는 것은 제사장들처럼 언약을 붙잡고 목숨을 걸은 행복 때문이에요. 당신의 얼굴이 약간 쭈그러진 것은, 따라하세요. 당신의 얼굴이 약간 쭈그러진 것은 불신앙에 시달린 증거입니다. 그래서 자기 얼굴을 믿음으로 책임지는 중직자가 되십시오. 자기 얼굴을 책임지는 교사가 되십시오. 자기 얼굴을 책임지는 왕, 선자, 제사장이 되십시오.
여러분의 얼굴 속에 여러분의 평생의 삶이 그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정신 차려야 돼요. 아니 하나님 요단을 가르는데 그러면 뭐 후대들이 다 건널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후대가 망하겠어요? 그러고는 밖에 이제 내 안에 그 망대가 무너지고 나서 경관 사단이 진이 무너지고 나서 이제 성 밖에 마귀의 현장 속에 있는 경관 진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계속 그 얘기거든요. 성경 얘기는요. 여리고 성 무너졌어요. 아이 성을 무너뜨리다가 깨졌어요. 또 주인이 바뀌어버린 거죠. 한 사람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전 이스라엘 백성이 깨지는 거예요. 교회는요. 복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의 종들 주신 메시지 가지고 완전히 하나 될 때만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요 전쟁을 치르는 데는요 많은 사람이 필요치 않아요. 아멘. 진짜로 복음의 확신 가진 생명 가진 자가 앞장서 하나님의 능력이 강이 열리는 것을 후대들에게 보여주면 돼요. 자, 예루고성은 어떻게 무너졌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공성태를 쏘고 돌멩이를 쏘고 그래가지고 무너뜨렸습니까? 그럼 성이 밖으로 무너져야 되겠죠. 아무것도 안 했어요. 전쟁 준비를 하나도 못했어요. 거기 가서 뭐 했죠? 돌탑 그거 쏴놓고 거기에서 할례 받았어요. 할례 받으면 못 움직여요. 그러니까 5월 6월 저기 유대력으로 아니 전쟁 나가는 사람이 고추 양피를 싹 자르면은 못 걸어요. 아파서. 아니 전쟁이 지금 적진이 바로 코앞에 있는데 최고 강한 성이 있는데 나오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근데 모든 남자가 다 할례를 다 받았어요. 광야에 애굽에서 나왔던 백성 말고 광야에서 늘 성막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해버리니까는 이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를 받았는데 뭐라 그랬냐면 유대인이 애굽에서 노예됐던 그 수치를 굴러보냈다 이렇게 해서 할례를 받은 걸 보고 여러분의 모든 불신앙의 수치가 예수 이름으로 완전히 벗겨지는 그런 영적인 할례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수치가 굴러갔다 해서 길갈이란 말이 굴러갔다는 뜻이에요. 아멘. 그래서 그 도시 이름을 개명을 한 거예요. 뭘로요? 믿음의 고백을 했단 말이에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길갈. 오늘이 여러분의 모든 노예 근성이 완전히 끊어서 굴러가는 역사의 길을 바랍니다. 그리고 할례를 받았으니까 전쟁 준비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유대력으로 그러니까 정월 10일 날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아마 제 기억이 틀리지 않다면 여호수아 4장 19절에 그런 내용이 나올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5장에 가면은 이제 그 작전들이 쭉 나오죠. 그리고는 이제 14일 날 유월절 지내고 아멘. 그리고 무교절 무교절 떡 먹고 그러고는 이제 이제 모맥을 거둘 시기에 곡식이 익었어요. 보리 추수할 거, 보리 밀 이런 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광야 있을 때는 그게 없을 때는 하나님 만나를 주셨잖아요. 근데 그때부터는 이제 만나가 끊어지고 거기서 곡식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뭐 초실절이라고 하고 가을 추수에서는 수장절이라고 하고 그리고 그 초실절을 다른 말로 하면 오순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오해 50일 동안 추수하라고 봄 추수. 근데 전쟁하면서 그냥 여리고성은 하나님이 그냥 한 박씩 도는 거예요. 조금 좀 아물 때까지 좀 머물렀다 그랬어요. 그게 잠깐 더 있었던 것 같아요. 됐죠? 그러니까 10일 해가지고 15일 날 이제 자고 나면 이제 15일이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좀 아물 때까지 좀 더 있었다는데 며칠 있었는지는 기록이 없어요. 근데 아무리 못해도 한 일주일은 있어야 되겠죠. 그러고는 이제 한 바퀴 겨우 돌 수 있는 힘을 가지고 한 바퀴씩 도는 거요. 조건이 하나 있어요. 사람 말하지 마라. 한번 따라하시죠. 말하지 마라. 이게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요, 여러분 한 주를요 시도를 해보세요. 하루만 해도 굉장히 여러분이 많은 게 치료돼 버려요. 여러분이 뭔 생각에 공격인지 훤히 보이거든요. 수많은 생각을 가지고 사단이 여러분 속에서 여러분 공격하고 있어요. 하나님 뺀 생각, 훌륭한 거, 좋은 거, 욕심난 거, 가지고 싶은 거, 되고 싶은 거, 과거의 상처, 내 삶의 아픔, 그리고 온갖 세상 것,
내 지, 내 명예 이런 것 속에 내 발버둥 치는 내 모습을요, 그걸 막 부추기는 것들이 끊임없이 여러분 속에 말하고 들어와요. 하나님 주신 걸까요? 마귀가 준 걸까요? 마귀가 준 거죠. 그거를 여러분들이 한 6일 동안 말을 안 하고 그 말을 듣고 있으면요, 여러분이 무엇에 따라서 메어가지고 올무에 채이고 함정에 빠지고 그리고 틀에 갇혀가지고 지금 내가 어디 어떻게 끌려가고 있는지 그게 훤히 보인다니까요. 내 안에 사단의 경관망대가 무너져요. 한번 해보세요. 한번 해보시라고요. 복음이 없이 그거 하면요, 사람이 이상해져요. 버린다는데 절대로 안 버리죠. 더 각인돼 버려요. 근데요, 우리는 복음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다 버릴 수 있어요. 그런 모든 것들을 살리는 발판이 되기도 하고. 조금만 기도해 보십시오. 그리고는요, 7일 날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가지고 하나님 여호와에게 하신 말씀을 가지고 온 세상을 여리고성을 세상의 경관 진을 무너뜨리는 그런 축복에 믿음을 선포하는 날로 주일날 총력을 다하십시오. 여러분이 기절할 만큼 놀랄 겁니다. 꼭 축복이 있어지기 바랍니다. 그럼 뭐가 있냐면 666의 사단이 경관 진이 밖에도 있고 세상에도 있단 말이에요. 우리 힘으로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을 안으로 무너뜨렸어요. 그냥 돌았어요. 그리고는 6일 돌고 나서는 7일 날은 뭐 했어요? 일곱 바퀴 돈 거예요. 일곱 바퀴 돌고 그 일곱, 7일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사역의 완성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7일 창조를 완성하셨죠? 아멘? 6은 하나님은 그렇게 창조해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성육 이런 얘기를 기록해 놓은 게 이제 이 안식일 날 예배를 하나님이 부르는 예배의 날로 부른 거거든요. 그거는 창조를 끝낸 다음에. 근데 하나님을 빼버리면 예배가 사라지죠. 아멘? 그러면 하나님 뺀 좋은 것만, 그것만 가지고 하나님만 빼버린 거예요. 그걸 보고 666이라고 그래요. 이 불신자들이 전부 다 그거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모든 거 하면서 네가 하나님 될 수 있는데? 네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 너 하나님이야. 이런 식으로 유혹하잖아요. 사람들이요, 몽땅 다 끌려가는 거예요. 아니, 그 유혹이 누가 넘어갔어요? 하나님처럼 지어진 아담과 하와가 하와 때문에 홀랑 망해가지고 그걸 또 아담이 또 그대로 따라했어요. 그래서 우리 사람은 망하게 된 거예요. 그걸 보고 원죄라 그래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을 떠났다. 이제 그렇게 하면은 맞는 말인데 실제가 없어진 거예요. 실제는 그게 아니죠. 하나님을 떠나보니까 뭐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영광은 능력인데, 빛인데, 생명의 빛인데, 그게 사람의 존재 방식인데, 성삼위 하나님의 영광으로 사는 거, 그게 없어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 단순히 떠났다 그렇게 설명하니까 삶이 안 되는 거예요. 삶이 하나님의 영광 없이 불신사상도 옛날로 예수 영광, 예수님 영접해 놓고 하나님 영광이 회복이 되는데, 하나님 형상이 회복이 되는데, 그건 영접한 거고, 또 계속 불신자 상태를 가지고 6일에 하나님 없는 사상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좀 잘 믿는다는 사람은 잘 믿는 게 아니고 너무 어려워가지고 영적으로 시달려가지고 영적인 것만, 오직 영적인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인간이라는 거는 영적인 것만, 영혼만 있는 게 아니죠. 아멘? 정신도 있는 거고 몸도 있는 것이고 우리의 삶이 있으니까 산업도 있는 것이고 우리가 만남이 있기 때문에 인력에 사람을 통해 주시는 축복도 있는 거고 특별히 제자. 아멘? 그런 어마어마한 것들이 있는데 이런 건 다 놔두고 막 오직 영적인 거 이렇게 해버리면 나머지 부분이 연약한 거에서 전부 다 하나님 축복을 무너려가지고 다 금 가고 구멍 나가지고 다 새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얘기가 아니고 제 얘기예요. 제 얘기. 저는 몸이 너무 약해가지고 옛날에 지금도 이제 더 많이 망가뜨려가지고 이제 조금 사람이 되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그런 모든 부분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면 하나님이 힘이 오게 돼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있다는 말하고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의 힘이거든요. 그 힘을 실제로 써서 폭발하는 능력을 파워가 돼서 역사가 일어난단 말하고 내가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는 말하고는 다른 말이에요. 에베소서 한번 씁시다. 멋지게 쓰십시오. 한번 하십시오. 멋지게 쓰십시오. 아니 좋는데도 못 쓰면 바보지요. 옛날 목사님이 어느 날 그러더라니까 막
얼마나 답답한지 한번막 과물려서 이 바보 같은 놈들아 그러더라고. 생전 그런가 그렇게 화 안 내셨거든요. 준 것도 못 쓰냐 그래요. 얼마나 답답했으면 그렇겠어요. 어디서 그랬냐면요, 그 광주 지금 광주시지요. 옛날 광주 그 거기가 읍인가 그래서 그 군소 이제 거기 임만을 교회 있어 임만을 기도원 있었거든요. 지금 거기가 지금 임만을 교회 서울 교회가 거기 지금 들어선 겁니다. 거기에서 하다가 어느 날 뭘 답답하더니 막 그렇게 한번 고함을 지르시더라고. 난 그때 처음 봤어요. 그렇게 메시지에다가 화를 내시는 걸. 얼마나 속이 터졌으면 그랬을까. 그러고는 다시는 화를 안 했어요. 다시는 너무 병들어 약해서 그런 줄 아시는가 봐요.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절대로 욕, 뭐 화도 안 내고 뭐 아무것도 안 해요. 그냥 계속 축복만 하세요. 한번 따라 하십시오. 화낸다고 되는 게 아니다. 나를 해보니까 나 자신한테 내가 화를 내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 곁에 있는 사람들 막 다른 사람 뭐라 그런다고 그 사람이 바뀌는 것도 아니고 힘은 나에게 내가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나면 내가 변화되고 이 부족한 나에게 우리 집사람이 축복하면 내가 시간 지나면 말 한 대로 축복이 되고 변화가 되고 그러더라고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그런 줄 아시고 하나님이 은혜로 아들을 주시고 무조건 복음 누리도록 축복하셨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가지고 그게 렘넌트들이 읽었던 첫 번째 일곱 망대. 아멘. 야, 그거에 한두 가지 누려지니까요 제 답답한 가슴이 뻥 뚫리기 시작했어요. 그거를 체험을 하니까 막 메시지를 준비할 때 막 하나님이 주시는 거에 막 기대가 돼요. 그리고 막 제가 설교를 해놓고 제 메시지를 듣는 거는 내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거기 때문에 이 메시지를 통해서 무엇을 축복했는지 내가 다 준비했는데도 하나님이 어떻게 성령으로 역사하시는지 그걸 듣고 싶어서 저는 제 메시지를 몇 번씩 들어요. 여러분 듣는지 안 듣는지 난 모르겠는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기 때문에요. 듣다가요 막 하나님의 말씀이 거칠더니 막 꽉 빛처럼 나를 감싸서 나를 치유하는 것도 있고 어떤 거는 막 하나님의 말씀이 막 그 도장처럼 옥에 파인 뭐 글자처럼 꽉 가슴에 박혀가지고 확 힘이 나는 것도 있고 어쩔 때는 병든 내 몸을 하나님이 치유하는 방법을 주시는 것도 있고 능력을 주시는 것도 있고 내가 못하면 사람을 준비된 사람을 통해서 준비된 세상 걸 가지고 나를 축복하시는 거예요. 별게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이렇게 신나고 똑같은 말인데 누려지면은 그거는 새 말이요. 한번 따라하세요. 생명이 있는 나무에게 물은 언제나 새로운 생명의 물이요. 죽은 나무는 물을 부으면 죽 썩어지는 물이죠. 아멘. 자라는 나무에게는요 생수가 끊임없이 필요한 거예요. 양분도 끊임없이 필요한 거죠. 내 다 알아? 아니요. 그 사람 죽었거나 아니면 병들었거나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다 압니까? 24시간 365일 세세무궁토록 대대로 누려도 끝이 없고 한도 없는 것이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은혜인데 능력인데 많은 건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나면 일곱 망대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면은 그 복음이 누려지면 그 복음이 누려진 그 하나님 주신 그 영광을 가지고 있는 그 에너지 말고 그거를 폭발해서 내 삶 속에서 파워가 된 거, 내가 사용해서 파워가 된 거. 영어가 어떻게 어떨 때 보면 훨씬 더 쉬워요. 그렇게 설명하면 좀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아멘. 막 내가 에너지를 사용해 가지고 하나님 주신 영광을 사용해 가지고 빛이 되고 막 능력이 나타났단 말이요. 아멘. 막 사람을 살리는 힘이 막 폭발했어요. 폭발. 그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을 보좌의 언약을 누리는 거예요. 누구 이름으로요? 역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그러면 뭐가 역사하느냐? 전무후무한 역사가 일어나요. 보좌의 축복이 역사 일어나니까요. 그러니까 보좌의 역사는 보좌의 말씀은 하나님이 이루시잖아요. 여리고를 하나님 말씀대로 무너뜨렸잖아요. 요단도 하나님이 가르신 거잖아요. 그러면 그
여호와의 이 어마어마한 영광을 실제 누리는 그 폭발하는 힘, 파워를 가지고 내가 그 힘을 가지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 이름으로 동일하게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 언약의 말씀을 나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그 언약의 말씀을 내가 계속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기 때문에 우리 시간 세계를 넘어선 거예요. 아까는 24라면 이거는 25죠. 그런데 이거는 내 인생이 하나님하고 동행하는 게 돼요. 그럼 정확하게 시간표 따라서 하나님의 언약 이름 삶 속에 잠겨요. 근데 여러분이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그 하나님의 동행하는 폭이 높고 깊고 넓이 길이가 다 바뀌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하나님 말씀 하나를 가지고 천번 만번 천년 만년 누려도 돼요. 아멘. 그거 하시란 말이에요. 그걸 보고 7 여정이라고 그래요. 아멘. 이제 두 번째 7 나왔습니다. 한번 다시 하나님이 이루시는 보좌의 말씀, 우리의 인생이 되는 여정이 되는 말씀, 인생을 되돌아가지 않아도 되고 실패하지 않아도 되는 말씀, 실패한 것이 있기 때문에 말씀 속으로 들어가면 바뀐단 말이에요. 안 되는 것이 경관진이 있고 우리가 이겨야 될 진이 있기 때문에 그걸 무너뜨리고 나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의 메시지, 천군천사가 동원돼서 전무후무한 역사가 일어나는 무한대의 힘이 역사하는 어마어마한 파워가 나오는. 그러니까 호흡을 할 때 뭐 머리만 맑아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기운이 들어온다 그랬죠. 그거를 가지고 하나님의 보좌의 말씀이 성취되는 걸 누리는 거란 말이에요. 천군조사가 얻어내는 거. 우리 정장로님 666으로 사는 게 좋겠어요? 777로 사는 게 좋겠어요? 777로 사는 게 훨씬 좋겠죠? 아멘? 네.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거는 글자 얘기가 아닙니다. 영적인 얘기입니다. 아멘? 숫자를 666으로 파면 지옥 간다. 그러면 777로면 천국 갑니까? 그런 얘기가 아니란 말이야. 하나님의 사역 속에 내 삶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의 언약 속에, 하나님이 이루시는 보좌의 언약 속에, 천군전사가 동원돼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언약 속에 우리 삶이 있는 거죠. 오늘 여호수아도 가는데 하나님이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보냈잖아요. 요단을 가르고 그리고 여리고 무너뜨릴 수 있도록. 아멘. 요단을 건넜어요. 지금 요단을 건너서 이제 여리고를 무너뜨려야 되는데 길가에 할례를 받고 이제 못 움직이니까 기다려 보니까 이제 진을 살펴보려 잠깐 나온 거예요. 근데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하나님 보내서요. 하나님이 종으로 삼은 거를 인치잖아요. 신부름꾼이에요. 신발 벗으라고. 여기는 거룩한 곳이라고. 거룩한 곳은 누가 계신 곳이죠?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하나님 모신 성도 여러분들이 있는 곳이 거룩한 곳이요. 거기가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예요. 멋져요. 신앙생활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무한대요. 불가능한 것이 전부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리고 성이 무너졌잖아요. 그거를 하나님이 그러니까 언약대로 말씀대로 지금 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여리고가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간 게 아니라 여리고를 하나님 무너뜨리니까 들어간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 말씀 따라가란 말이에요. 여리고 가면 여리고 무너뜨리는 메시지를 주시고 아이성을 가면 아이성을 무너뜨리는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아멘.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내면에 있는 것만 내면에 있는 것만 보면 주인만 제대로 바뀌고 이 어마어마한 복음과 보좌의 언약을 제대로 누리기만 한다면 여러분의 삶에는 대박이 나버린 거예요. 더 이상 필요치가 않아요. 그걸 우리 레멘트에게 정확하게 포럼을 하면 제발 여러분이 열심히 했대는데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고 하나님이 복주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신 거지 여러분이 사람 마음을 움직입니까? 여러분이 사람 마음을 감동할 힘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모든 사람의 마음을 읽고 모든 현장에 축복을 주시는 것이 여러분의 수고 때문에 된 겁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정말로 잘못된 사람. 근데 그것이 하나님이 하신 것을 여러분이 정말로 여러분이 하나님께 무릎을 꿇어버리면 그리고 그 간증을 해버리면 여러분 후대가 그대로 응답을 받는 믿음의 용장이 될 겁니다. 그러면 그 후대는 하나님 누리는데 절대 변질 안 되지. 세상 그 어떤 것이 와도 유혹을 안 받아요. 아니 무너지는데 세상이. 무너지니까 들어가서 나머지 다 죽인 거예요. 아멘? 그리고는요. 금은 동철 그건 하나님의 곡간에 드리라고 그랬어요. 그 나머지는요 오식은 뭐 곡식이건 아 지금 걸어왔으니까 곡식 많이 거든 그런 거 그냥 몽땅 다 태우라고 그랬어요. 모든 사람 다 죽이고 대적한 사람
아니요. 산 사람이 있어요. 누구 있죠? 라합의 가정. 라합의 가문. 이 사람들한테요. 라합이 전부 다 우리 집으로 오라고 그랬어요. 그래야지 산다고. 다 죽는다고. 살라면 우리 집으로. 설명 안 해도 돼요. 그런 거는. 아멘. 한번 더. 살라면 나한테 오시오. 가문에게도 살라면 내가 믿는 하나님 앞으로 내 쪽으로 오시오. 그래야지 당신들 저주지 안 끝납니다. 그거를요 담대하게 얘기한 거예요. 이제 며칠 있으면 실제로 성이 무너질 거잖아요. 그 여리고가 무너질 때요 딱 한 곳만 성이 안 무너졌어요. 성벽이 어디죠? 라합의 집. 거기는 빨간 줄을 내렸어요. 왜? 신호예요, 신호. 저 집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다 왔어요. 저 집은 우리를 구원한 사람이고 하나님 믿기로 작정한 사람이니까 한 사람도 건드리면 안 된다. 거기 안 들어간 사람은 우리가 책임 안 진다. 네 가족이라도. 약속했어요. 그 성벽만 안 무너졌어요. 그리고 거기 들어간 사람은 살고 나머지는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전쟁은 우리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이 전쟁은 누구의 능력을 가진 거야? 하나님이 무너뜨린 거라서 화진사살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불태워야 돼요.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다는 말은 내 인생의 주인이 바뀌었단 말이잖아요. 그럼 마귀가 역사 못해. 그런데 주인이 안 바뀐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어요. 아간. 누구라고요? 아간. 아골골짝 얘기했죠. 그렇죠? 그 아간 때문에 어마어마한 이스라엘 백성이 죽은 거예요. 그게 유다족 속이요. 그렇게 후대를 잘 끼려고 했는데 거기에서 왕족이 나오고 다음에 유대 왕이 될 백성이 그 민족인데도 거기 아간이라는 인물이 있어가지고 자기 온 이스라엘 백성이 눈물 울면서 왜 우리를 이렇게 괴롭히냐면서 그 사람을 돌로 쳐 죽이고 불태워 죽이잖아요. 그게 아골골짜기, 눈물의 골짜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옛사람을 죽이는 그런 능력이 눈물의 골짜기가 필요할 겁니다. 그걸 안 하면은 우리 주인 못 바꿔요. 아멘. 그런 눈물의 골짜기를 통과하면 1호의 생수도 골짜기를 따라 흐르는 거예요. 아멘. 산 정수리에 강이 흐르는 법은 없습니다. 산 골짜기로 여러분의 폐인 아픈 가슴 속으로 생수가 흘러서 다른 사람을 먹이고 시원하게 하는 그런 생명의 생수가 흐르는 겁니다. 괜찮습니다. 좋은 겁니다. 아멘. 그렇게 해서 전쟁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전부 다 여호와께서 천군전사를 동원하셔서 직접 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무너뜨릴 수 있는 데 들어가서 확인사살하고 무너뜨린 것에 하나님 말씀대로 금은 동천은 전부 다 여호와의 곳간에 드리고 왜? 이스라엘 나라에 세워야 되니까.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에 세운 것보다 더 중요한 거 하나님의 말씀이 주인으로 안 바뀐 사람이 있으면 안 돼요. 그걸 정신 못 차리면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자각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거예요. 그래서 아가는 죽은 거거든요. 그거 안 했어요. 옷하고 금은 이런 거 조금 숨겨가지고 자기 텐트 밑에다가 숨겨놨거든. 제비 뽑아는데 들켰어요. 그래서 죽인 거예요. 자기 자녀를, 자기 후대를 죽인 거예요. 여러분 사람 죽이지 말고 영적으로 믿음 없는 주인 바뀌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살아야 됩니다. 마지막에 돌 때 무슨 일을 했습니까? 6일 동안 하루에 한 바퀴만 돌아갔어요. 앞에 군대 세우고 그 다음에 제사장 일곱 명 양간 앞을 불고 언약궤를 메고 12명의 이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그 뒤를 따르고 언약궤는 그 뒤를 따랐어요. 6일 동안 말하지 말라 그랬다니까요. 아까 말하지 말라 설명했죠. 아멘? 한번 해보세요. 한번 해보세요. 저는 이거를 그 코로나 왔을 때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래서 내 안에 내가 무너진 게 굉장히 많고 내 속사람이 새로워진 것이 그때가 절호의 기회였어요. 여러분들 뭐 신방도 오면 신방도 못 오게 하죠. 우리 조카가 서울에서 내려왔는데 못 오게 해가지고 제가 못 들어갔다니까. 그래서 좀 미안하기도 하고 아이를 이제 아이가 있으니까 염려가 돼서 그러니까 내가 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잘 됐다. 지도 하나님 바라보고 나도 하나님 바라보자고 기도했어요. 또 렘넌트가 미국에서 왔는데 또 이게 문제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갔는데 또 얼굴도 못 보고 왔어요. 그래서 잘 됐다. 하나님 앞에 서야지. 내가 가지고 이러한 것보다 하나님 앞에 직접 응답하는 게 훨씬 좋겠다.
그런 생각으로 왔어요. 우리 햄이 왔을 때 얘기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뒤쪽 문 쪽에 그쪽 근처 가서 우리 조정회만 얼굴 보고 아마 그때 왔을 거예요. 근데 그게요, 우리 혜미한테도 큰 기회가 됐을 거고, 나한테도 큰 기회가 됐어요. 한번 따라 하십시오. 하나님 앞 홀로 서는 법을 배워라. 아무도 도울 수가 없어요. 각자 서야 되는 거예요. 누가 대신 해서도 안 돼요. 여러분 후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후대는 여러분의 기도의 내용을 모르면요, 여러분이 죽거나 여러분 인생 끝나거나 여러분 바빠가지고 기도가 끊어졌을 때그 자녀는 반드시 공격받고 무너져 버려요. 세상으로 끌려가서 엉망진창 돼버리면요, 참 고생만 해요. 알아듣겠죠? 한번 따라해 주세요. 지금부터, 오늘부터, 이런 삶을 살려면, 이런 삶을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면 목숨 걸고 도전해야 돼요. 아니, 다 문이 들었는데 가만히 있으면 안 되잖아요. 태우라면 태우세요. 하나님이 곳간에 갖다 드리라면 갖다 드리세요. 그게요,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이 축복을 담는 그릇이요, 그릇. 하나님의 말씀, 주인 바뀐 사람에게 세계복음화를 사는 게 하나님을 위해서 영적인 군대가 되고, 영적인 선수가 되고, 영적인 농부가 되어서 하나님을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범사에 총명을 주신다고 했잖아요. 총명만 주시겠어요? 경제는 안 주시겠어요? 건강은 안 주실까요? 후대는 조금 안 주실까요? 그렇게 하면 무조건 후대에 살아나요. 아멘. 걱정하지 마세요. 제발 걱정하지 마세요. 모든 짐을 다 벗어요. 하나님께 맡기면 돼요. 여러분의 능력이 삶을 사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교를 제가 진짜 짧게 하려고 했는데, 여러분들한테 짧게 안 했지만은 여러분한테 꼭 필요한 부분을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말할 때는 믿음의 고백. 일곱 바퀴 돌고 나서 여호와의 종 여호수아가 말할 때, 선포할 때, 아멘? 아멘. 그때 양각 나팔을 일곱 바퀴 돌다가 쫙 불 때, 그 마지막 나팔은 다르게 불겠죠. 그때 동시에, 일시에 모든 사람이 여호와의 종 여호수아가 말한 그대로 믿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때 성벽이 무너졌어요. 사람이 무너뜨린 거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크기도 하시란 말이에요. 안 된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그걸 무너뜨리는 건 기도의 능력밖에 없어요. 보좌의 능력. 세계복음화할 때 성령이 권능의 역사예요. 일곱 망대, 마지막 거. 영광,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이제는 성령의 권능의 역사하는 망대. 여러분이 세계복음화하려고, 선교사들을 도우려고, 선교사를 통해 237을 살리려고, 5천 종족 살리려고, 여러분의 모든 삶을 간증하고,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해답이지요. 아멘. 요셉은 노예로 온게 하나도 부끄럽지 않았어요. 당당하게 얘기한 거예요. 당신들이 나를 팔아가지고 내가 노예로 온 것이, 그것이 당신들이 잘못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온 세상을 구원하려고 나를 당신보다 앞서 보낸 것이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그랬잖아요. 감췄어요? 그런 거 없어요.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자기 자녀를 죽인 것까지 다 기록을 했지, 아간을 죽인 것까지. 심지어는 다윗이 범죄한 것까지 성경에는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아멘. 우리의 무너짐과 모든 일어섬 전체를 다 가지고 우리가 사람을 살릴 수 있다면, 그럼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생명의 향기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여러분 자신입니다. 멋있는 인생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대로 축복해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